네, 이렇게 해서 지금 머리끌 바닥끌 넣어봤고요. 이제 정말 인쇄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인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해줬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인쇄 단추 한번 눌러보죠. 인쇄하고 눌렀습니다. 인쇄 대화 상자가 떴거든요. 여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프린터예요. 프린터 이름 나와 있고요. 상태, 종류, 위치 설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화일로 인쇄 있어요. 그죠? 화일로 인쇄하겠다. 인쇄되는 내용을 종이로 인쇄 안 하고 화일로 인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설정되어 있는 프린터에 대한 정보를 좀 수정하거나 그러고 싶어요. 그러시면 등록 정보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윈도우에서 그 프린터 설정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 내셔도 등록 정보 누르시면은 들어가셔서 수정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아래 보면 이제 인쇄 범위가 나와 있네요. 인쇄 범위 모두 워크시트에 있는 내용을 모두 인쇄를 하겠다. 또는 인쇄할 페이지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페이지가 아주 많을 때 중간에 한 페이지만 필요해요. 그럴 때는 전체 다 인쇄하실 필요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인쇄할 페이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 항목 선택하시고요.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하면 두 장이 표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두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인쇄 대상이 나옵니다. 인쇄 대상. 그러면 선택 영역. 내가 워크시트에서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해갖고서요. 인쇄 영역입니다 하고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만 인쇄를 하겠다. 그럴 때는 선택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통합 문서. 지금 북1이라는 통합 문서가 열려 있는데 시트가 지금 3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트 2와 시트 3에도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그럴 때 전체 통합 문서를 하시면 시트 1, 시트 2, 시트 3까지 다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전체 통합 문서 선택하시고요. 선택한 시트 하면 현재 작업 중인 시트, 시트 1이죠? 시트 1만 인쇄 대상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리 보기 단추 누르시면 다시 인쇄 미리 보기 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인쇄 매수가 나와 있네요. 인쇄 매수 몇 부로 인쇄를 할 것인가 지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바로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요거 단추 누르셔갖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한 부씩 인쇄가 있네요. 한 부씩 인쇄. 두 부 이상 인쇄를 할 경우에 요거 선택을 해제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가 3부씩 인쇄하라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1페이지 3장, 2페이지 3장, 3페이지 3장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다시 부수대로 정리를 해야 되죠. 근데 한 부씩 인쇄 이걸 선택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한 세트 나오고 또 한 세트 나오고 한 세트 나오고 그러니까 정리 안 해도 되잖아요. 부수만 나눠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두 부 이상이 될 때는 한 부씩 인쇄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쇄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누르시면 인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쇄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트 2로 이동을 해서 데이터를 하나 좀 입력을 할게요. 입력을 하고 지금까지 했던 인쇄에 관련되는 명령들을 하나하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2에 데이터 입력 시작하겠습니다. 인원 현황입니다. 인원 현황 해서 학년, 인원, 전학, 전출, 현재 인원입니다. 그래서 전출까지 입력을 하는데 15행까지 입력을 하겠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입니다. 그 다음에 인원인데 글씨가 틀렸네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우선 입력 먼저 할게요. 숫자로 입력하겠습니다. 100 185, 177, 165, 182, 173, 177, 185, 170, 165, 158, 175,
186이고요. 전화 53456785461212 전출 64758467249 해서 입력 다 했고요. 여기 글씨가 틀렸네요. 다시 입력할게요. 인원 했습니다. 밑에는 지금 합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계 입력해 주겠습니다. 합계는 구하기 쉽죠. 합계 들어갈 곳까지 해서 자동 합계 해주면 되고요. 다음에 현재 인원을 구해야 됩니다. 현재 인원 어떻게 구할까요? 인원에다가 전학 온 거 더해주고 전출 나간 거 빼주고, 그죠? 그러니까 는 하시고요. 인원 더하기 전학 D4 빼기 전출 D24셀이죠? 했으니까 현재 인원이 나왔습니다. 아래로 쭉 복사해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표를 우선 완성을 했어요. 내용은 완성을 했고요. 좀 이제 꾸며볼게요. 우선 제목이니까 B1부터 F1을 범위 지정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크기 16, 진하게. 항상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뭐 더 꾸미시려고 하면 더 예쁘게 꾸미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표를 이제 또 해보겠습니다. 우선 괴선부터 좀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그러면 테두리 아이콘에서 모든 전체, 그 다음에 테두리만 굵게, 그 다음에 보시면 1학년, 2학년에서 6학년, 3학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좀 나눠주면 좋죠. 그럴 때 하는 방법, 이렇게 1학년부터 6학년만 이렇게 범위 지정합니다. 그 상태에서 굵은 상자 테두리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상태에 두 줄이 들어갔죠. 그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세 개를 지정 안 하고 요 밑에 있는 것만 해요. 왜냐면 어차피 위아래로 다 되니까 이렇게 해서 테두리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선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정렬을 한번 해줘볼까요? 그래서 다 가운데 정렬 우선 해주고요. 다음에 숫자를 그냥 놔두죠. 숫자 그냥 놔두고요. 다음 여기는 좀 테두리가 아니라 그 제목이니까 진하게, 여기 제목도 진하게. 그래서 이렇게 표를 우선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한 상태에서 이제 출력을 할 거예요. 출력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출력되나 한번 인쇄 미리 보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표준 도구 모음에 인쇄 미리 보기 있죠?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출력이 된대요. 지금 돋보기가 이미 실행이 됐죠? 한번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여백도 이미 실행이 됐네요. 그래서 여백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용지 방향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용지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어디 선택할까요? 설정 단추 하면은 페이지 설정이 뜨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페이지 탭에서 가로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 눌렀어요. 그랬더니 가로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왼쪽 위에 이렇게 표가 몰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로 세로의 가운데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설정 단추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여백 탭으로 갑니다. 여백 탭으로 가서 페이지의 가운데로를 가로도 세로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가운데에 왔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지의 정 가운데에 지금 위치가 되어 있죠. 인쇄를 하면 이런 방식으로 인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머리글, 바닥글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디서 넣을까요? 설정 다시 들어가서 머리글, 바닥글 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머리글에다가는요 시트 이름을 넣을 거예요. 시트 이름을 넣는데 가운데다 넣을 거예요. 가운데 그러니까 머리글 편집으로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머리글 편집 들어가서 시트 가운데를 우선 선택해주고 가운데다가 시트 이름을 전체 페이지 수네요. 틀렸으면 그냥 지우시면 돼요. 시트 이름을 넣습니다. 시트 이름을 넣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 바닥글에다가는
활명을 좀 넣으려고 그래요. 활명. 그러면 바닥글 편집 단추 눌러서 이번에도 가운데를 먼저 선택해줘요. 그 다음에 통합문서 명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파일이 들어가겠죠? 그 상태에서 확인. 그 다음 한번 다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확인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갔죠. 시트 이름 들어갔고요. 여기는 통합문서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삽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요번에는 머리글하고 바닥글을 한번 수정을 좀 해볼게요.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설정 단추 선택하시고요. 머리글 편집 들어갑니다. 그래서 왼쪽에다가 그냥 문자열을 좀 입력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기준이 언제였냐면요. 2002년 현재라는 문자열을 그냥 넣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같이 왼쪽 구역에다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닥글에다가 오른쪽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넣고 싶어요. 페이지 번호 놓겠습니다. 페이지 번호. 그래서 페이지 번호가 삽입이 됐어요. 확인. 그 다음에 다시 확인 단추 누르시면 보세요. 여기 문자열 들어갔죠? 문자열.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페이지 번호 들어갔죠? 지금 1페이지요? 1페이지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작성된 머리글과 바닥글은 머리글 편집이나 바닥글 편집을 이용해서 충분히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어 보기 한번 해볼까요? 페이지 나누어 보기를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워크시트 상에 요만큼이 한 페이지입니다 하고 나타나죠. 요만큼이 한 페이지입니다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 이전에 보던 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보기 상태에서 기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편집하던 그 워크시트 화면으로 되돌아왔습니다.